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 저기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약간 운반할 거예요. 많이 안 가고 조금만 운반할 건데, 컨테이너 운반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 뭐죠? 일단 안에 짐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깨질 물건이 있으면은 꺼내놓던지 눕혀놓던지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컨테이너 안에는 확인을 했고, 또 무슨 전기줄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곳 동선 파악하셔야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물건이 조금 들어있긴 한데 가벼운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물건이 좀 치우쳐 있죠. 지게차로 들었을 때 컨테이너가 왼쪽으로 조금 쏠렸습니다. 무게가 있어갖고. 이대로 이제 들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운반하면 되거든요. 지게차 움직이는 땅도 굉장히 좋죠. 거의 포장도로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포장된 것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폐 궤도가 깔려 있어갖고 지게차 작업하는데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회전을 해서 왼쪽에다가 놓을 겁니다. 하필이면 딱저 궤도 부분이라서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놓기만 하면 돼요. 자리 잡아서 밑에 팔레트 깔고 갖다 내려놓으면 작업은 끝이죠. 지금 팔레트는 이곳 사장님이 자체 지게차로 운반해주고 계세요. 자, 저는 마스크 해제한 지쯤 됐어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저는 예전부터 원래 마스크를 썼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이제 황사현상이라 해갖고 먼지가 더 많이 또 불어오죠. 마스크를 안 쓰면은 콧물과 이런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재채기도 나오고. 그리고 비염도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꼭 써주고 있어요. 저는 거의 1년 내내 마스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를 안 쓰는 시간은 잠잘 때하고 밥 먹을 때,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쓰죠. 지게차 작업할 때는 저는 마스크를 필히 씁니다. 이 녹록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지게차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마스크는 평생 쓸것 같아요. 지게차를 하는 한은, 지게차 작업을 하는 한은 끝까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 한번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까 그 궤도가 밑에 있어서 뒷바퀴가 딱또그 부분이거든요. 미세한 작업하는데 굉장히 거슬리고 있거든요. 일단 대충 자리는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으니까 밑에다가 팔레트를 깔고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또 수평이 잘 맞을지도 또 걱정이죠. 제가 지금 팔레트를 깔고 있습니다. 대충 밑에다 놓고서 지금 이제 이 컨테이너를 비슷한 위치까지 갖다 놓고 나서 이제 팔레트를 제자리에 놓으면 되죠. 저는 이제 이 각도가 여기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 밑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지시해 주시는 분이 빨리 해주면은 빨리 끝나는 거고, 뭐 오래 걸리면 더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봤자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컨테이너 전문가분 하고 하면 뭐 5분 10분이면 끝날 일이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오늘 몇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문이 잘 맞으면은 콘테너는 이제 문만 잘 맞으면 되는 거죠. 문만. 문이 잘 맞는다는 것은 수평이 잘 맞았다는 거. 자, 이렇게 팔레트 한번 다시 한번 받쳐주고, 지금 왼쪽은 다 있고 오른쪽은 안 다 있습니다. 왼쪽에 물건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콘테너가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면은 오른쪽은 번쩍 들리고 왼쪽은 잘 안 들리고 있어요. 수평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뭔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여기서는 뭐 할 일이 없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어달라면 들어주고 내려달라면 내려주고 그것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발을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빼고 이쪽에 와서 다시 또 조금 들어줘야 돼요. 팔레트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지게차 발이 들어간 곳은 힘이 없는 곳이죠. 저곳은 그냥 철판 덩어리가 달랑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찌그러지는 곳이죠. 그래서 지게차는 이쪽에 잘 들려고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힘 많이 받지 않는 일은 이렇게 한 번씩 들어줘도 되죠. 자, 이제 작업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조금 더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다시 또 리바이벌, 다시 또 작업을 합니다. 한 15cm에서 20cm 정도 더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들어서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지게발이 끝까지 안 들어가도 충분히 들리고도 남죠. 자,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팔레트 아까 한번 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울 거예요. 금방 놓게 되죠. 이렇게 콘테너 작업은 이 땅만 좋으면은 그리고 무게만 적당하다면은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간혹 이제 난코스가 있긴 한데 오늘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자, 요즘 일도 많이 없지만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2월달이 이렇게 많이 흘렀군요. 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